서로가 좋은 점을 알았을 때 기쁘고 즐겁고 서로의 능력으로 인해서 즐겁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기쁨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쁘듯이 하나님을 알수록 그건 저절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된다는 것, 친구가 된다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이 친구가 되는 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이걸 쓴 사람이 이제 요한인데 13장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하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한 30대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죠. 요한은 10대였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인데 부름받은 거예요. 자기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그래서 이 10대였을 때 청소년일 때 이제 부름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서 아마 제일 막둥이였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둥인데 그 막둥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품에 기대갖고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다 기대고 있는 거죠. 예. 마치 동생이 형한테 기대듯이 그 다음 조카가 뭐 삼촌한테 기대듯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기대듯이 예. 이렇게 싹 기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싹 기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주님이 품어주시는 게 뭐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품어주시냐? 자신을 드러내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대고 주님이 품어주신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이 땅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더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여기서도 뭐 하나님 아는 게 좀 그런데 천국 가서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은 지루할 것 같은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부부끼리 살면 좀 지루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 다 알아요 그 사람. 그렇죠? 네, 다 압니다. 뱃속에 뭐 있는지 무슨 습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네. 그 배우자가 서로에도 굉장히 잘 알죠. 그러니까 뭐 서로 다 잘하니까 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대되는 게 없어요. 더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있습니다. 내일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레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날마다 배울수록 새로운 거예요. 이런 기분이 언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느낀 적이 있으시냐면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으로 데이트하셨으면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 연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렇죠? 아 오늘 만났더니 이 아가씨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 형제님이 딱 만나 보니까 아 요리를 잘하더라. 다음 날 보니까 또 글을 잘 쓰더라. 또 음악을 잘하더라. 아니면 뭐 정리정돈을 잘하더라. 뭐 이런 걸 새로운 걸 계속 알아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만족해하고 좋죠. 예. 그렇죠? 예, 뭐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뭐 또 뭐 뭘 안 한다고 뭐 꼭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씀씀이가 있더라. 배려심이 좋더라. 친절하더라. 예, 화를 잘 안 내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역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커졌을 때 행복을 느끼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와 관계도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보시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부터 해갖고 그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자, 그러면 이 보상에 대한 내용들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래서 여기 너희 보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핍박받았을 때 보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받았었을 때 주님이 보상을 주신다.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자, 바로 보시면 원수조차도, 이게 이제 문맥에 따라 보시면 원수와 관계있는데, 원수조차도 사랑하실 때 보상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보상이 핍박받을 때 보상 있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때 보상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게 구제할 때 보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상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상이 있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핍박받으면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핍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핍박받을 때 원망, 하나님께는 원망이요, 옆에 사람들한테는 분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는 낙담입니다. 이 핍박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핍박을, 신앙인이 핍박을 받으면요, 하나님께는 원망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배 안에,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 다음에 핍박을 주는 사람을 싫어하죠, 미워하죠. 나도 같이 원수 갖고 싶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는 뭐가 생기냐면요, 낙담과 낙심과 절망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세 가지 올무들을 피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 안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최소한 10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을. 그러면 그 열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그 핍박하면 나도 같이 총에는 총, 이에는 이, 칼에는 칼로 나가고 싶지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대갚아주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이제 구속에 대해서 성경 묵상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개념에서 큰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친족 구속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원수 갚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쁘게 대하는 그 모든 세상의 원수들,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내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낙심, 낙담, 절망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 낙담, 절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서 나를 정금처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나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죠. 예,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면 그것에 맞춰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보상이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 46절 말씀처럼 원수조차도 사랑할 때 보상이 있다라는 걸 살펴봤죠. 원수조차도 사랑할 때 보상이 있다. 그 다음에 6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게 구제할 때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울 때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행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보면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구제할 때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다음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6절입니다.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역시 은밀하게 기도할 때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으신 그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제 간증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특별히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뭐냐면 여러분, 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 이 필요한 복이라는 거는 그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뭐 떼부자 된다, 복권만다,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나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수고해서 그만큼 얻고, 예, 그 다음 남은 것이 있으면 남을 돕고, 이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받는 거, 이게 큰 복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 그걸 또 자화 잘하면 많은 걸 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거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예, 그것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에 이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그런 복을 영적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거를 잘 많이 받고 누리시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에 치중하셔야 됩니다. 원리에 따라 사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를 따라 사셔야 돼요. 원리가 굉장히, 원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기초 원리라는 말도 나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원리가, 우리가 쉬운 예로 뭐냐면 창세기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먹으면 죽고 안 먹고 순종하면요, 에덴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았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자자손손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불순종하면 자자손손 저주받는다. 여기서 저주는 지옥 가는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빈곤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그거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그 다음 순종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연습을 하셔갖고, 그런 삶이 최대화될 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시편에게는 시편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다음에 주의 빛 가운데서 걸으라. 표현만 다르게 할 뿐,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원리를 많이 깨달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IQ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IQ는,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좀 유지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해안이 생기는 겁니다. 해안이. 해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선택을 할 때 나쁜 선택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잠언 나쁜 친구 어울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 그런 원리에 맞춰서 내가 자꾸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발전하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얘기로 교회에서 같은 경우, 교회에서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에디파잉이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몸, 건물, 신부. 특히 여러분 이거 건물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있는데 서로가 건물의 이 각각의 요소들이, 각각의 벽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지하고 받쳐주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 건물이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틀리고 이방인 틀리고 그리스 사람 틀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뭐야 히브리인 틀리고 다 틀려요. 예. 성경 시대부터 다 틀렸습니다. 언어도 틀리죠. 그리스어 쓰는 사람, 유대인 쓰는 아람어 쓰는 사람, 다 로마 라틴어 쓰는 사람 그 당시 틀렸어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그런 면에서 성경적인 교회 비슷해요. 우리도 또 국적도 다 틀려요. 언어 틀려요. 인종 다 틀려요. 그러면 다 틀린데 다 틀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유교 영향과 또 단일민족, 이게 이제 우리가 심하면 이제 인종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적절하게 표현했는데, 인종주의, 그쵸.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극단으로 가서 인종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이 쓴 책이 반일 인종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인종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면 그게 뭐냐면 이제 패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배타심을 갖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얘기 이제 다음에 드리고, 이게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인종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거예요. 그게 문화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한국, 미국, 옛날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미국 분들이 처음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서양 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오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냐 이거예요. 겨울 되면 다 롱코트. 근데 그것만 계속 입으면 괜찮은데 몇 년 지나면 또 바뀌어. 뭐 이렇게 요즘같이 가벼운 또 그런 걸로, 어느 날 보면 또 옛날 때 저 때는 또 뭐 이렇게 무스탕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예. 근데 각자 입는 건 좋은데 왜 다 똑같이 입냐 이거죠.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장점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단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나하고 틀리다는 걸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쁘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성경에서 얻는 지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부간의 예를 들게요. 부부간에 보면은 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분은 짜게 먹어요. 어떤 분은 달게 먹어요. 그러면 짜게 먹든 달게 먹든 건강상에 안 좋은 이유는 각각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짜게 먹는 거 달게 먹는 거를 나쁘다라고 정죄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달게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그거를 존중해주고 그럼 나는 달게 먹는 거, 저쪽은 짜게 먹는 거, 서로 반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나도 좀 달게 좀 먹고 나도 좀 반대로 짜게 먹고 서로 반대 간에 그걸 좀 수용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거. 예. 그 영어로 bear each other잖아요. 이게 영어에서 bear가 뭐냐면은 그 곰 bear 말고 동사 bear입니다. 이게 무거운 거나 중요한 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걸 bea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 중요한 거니까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ear라고 합니다. 이거 반지에다가 결혼 반지 같은데 여기 회사 뭐 학교 반지에다가 인장 같은 거 있을 때 그럴 때도 배어 동사를 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재밌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하거나 비싼 거, 그 다음 가치 있는 거를 이렇게 담고 있을 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써요. 배어 이치어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가 소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틀린 게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데 그거를 내가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어머님들은 아세요. 자식은요. 자식은 나하고 틀린 거예요. 근데 자식을 임신했을 때 그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 몸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 속된 말로 하면 이혼하면 도장 딱 찍으면 남남입니다. 그렇죠? 근데 살아가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고 배워하고 있는 거죠. 이 원리가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 틀려요. 예. 다 틀린데 서로 그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건물도 보세요. 여기 건물 보세요. 여기 법, 여기는 나무로 돼 있고 어딘 부분은 콘크리트가 있고 쇠도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있어요. 다 틀려요. 다 틀리지만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워하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죠. 예. 품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만 싹 이렇게 해서 올린 건물보다는 유리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도 있으면 더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다른 점을 나도 받아들여요. 또 저쪽도 배우자도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짠 것만 먹으니까 맨날 짠 것만 먹어. 이쪽은 단 것만 먹으니까 맨날 단 것만 먹어. 그러면 그걸로 인생을 즐기고 마는 건데 서로 다른 거를 누려서 어떻습니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뭐 폭식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왜냐면 성경에서 폭식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술을 먹는다든가 그런 건 안 되겠죠. 예, 또 금지하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예, 아닌 이상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게 굉장히 삶에 복이 된다. 이게 성경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막 하늘에 떨어져 갖고 큰 집에 살고 뭐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그것만 신경 써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 갖고 이혼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인생 파탄 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이게 욕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분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추구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거고 믿음에 따라서 또 심는 대로 거둘 만큼. 그러나 이쪽 원리에 따라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 삶이 풍성해져요. 제가 어제 이메일을 딱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임센트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예, 이제 기도 편지를 이렇게 제 거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라.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주시는데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매님이에요. 이름이 릴리안이니까, 예, 릴리안이니까 자매님인데 그분이 우리가 그 임센트 친구인데 그분한테 우리에 대한 카드 같은 걸 받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그 타임에 스터디 타임에 이제 당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밑에 사진 찍은 걸 첨부 파일로 보냈어. 그게 뭐냐면은 그 아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우리나라 지금 이게 이제 막 글씨 배우는 거죠. 그렇게 써 갖고 편지를 간단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Dear Kims, 그래서 그 다음에 How are you doing? 쓰고 그 다음에 We are fine. 그렇게 전형적으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자기가 여기 한국에 한번 와본 적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펫 가족 길른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는 뭐 캬우가 막 두 마리, 치킨이 뭐 40마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썼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있냐고 그러면서 잘 지내라 뭐 이렇게 해서 딱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쓴 편지예요. 예. 근데 그걸 딱 봤는데 보냈는데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이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같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생각해주고 또 그런 걸 보내고. 예, 그래서 저희도 답을 써서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팩 같은 건 없지만 한국에 한번 만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치할 수가 있지만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뭐 보니까 농장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냐면 어디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이제 뭐 닭이나 이런 거 기르면서. 대골 같은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도시에서 백만장자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국 농부들은 또 부자가 많습니다. 왜냐면 콩, 옥수수 이런 거 너무 막 한꺼번에 막 하니까 에이커씩 하잖아요. 에이커씩 하니까 막 그 엄청 부자도 많습니다. 예. 왜냐면 다 수출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모습이 엿보였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부지런히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원리, 남편과 아내가 그 해야 될 지금 남편과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뭡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금이 가니까 이 세상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남편은 아내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게 맞냐면 자꾸 이렇게 페미니즘, 그러니까 페미니즘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에서 이 남자 권위 도전하게 만드는 이런 추세는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그럼요 여자 혐오증이 생겨요. 그럼 남자들이 여자 혐오증에서 여자가 손해예요. 왜냐하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보다 약하게 창조됐는데, 물론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남자하고 비슷하거나 어떤 영역에서는 뛰어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피지컬하게 이제 이게 뭐 튼튼한 분들도 있잖아요. 남자 못지않게 뭐 여자 레슬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남자도 꼼짝 못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예외고 대부분은 이렇게 연약하게 그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남자의 도움 못 받고 혼자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고생인 거죠. 이제 고생이죠.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맞게 원리를 정해주셨는데, 아, 그것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이랬을 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왜 그렇죠? 만유인류의 법칙 영향을 받는 거죠. 예수님도 뛰어내 안 내리셨잖아요. 사탄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칠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안 뛰어내렸어요. 왜?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니까.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빨리 아시고 빨리 그거를 실천하고 또 그것에 완전 숙달이 되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가정이나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싹 돌아가게 됐어요.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건 이 세상에서 자칭 어떤 각각의 분야에서 잘 되고 복 받은 사람, 일명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성공, 그 사람들도 그런 걸 알아요. 심는 대로 건다는 거 다 압니다. 그 사람들도. 예, 회사에 계신 분들 알아요. 그렇죠? 리더가 됐었을 때 어떻게 독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합니다. 이렇게 이게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서번트 킹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왕은 왕인데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게잖아요. 국민의 종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종, 국회의원도 국민의 지역구 주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천 안 해서 그렇지. 예. 근데 그렇게 할 때 잘 되는 겁니다. 예,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들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그 막 비즈니스 원리 이런 거 아주 비싼 거 막 배우려고 그리고 그거 막 그걸 비싸게 배우려고 명문대학 가서도 배울 수 있지만 성경에 더 다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뿐이고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부가 아니지만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있는 원리들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세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한 것뿐이죠.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뿐이지 그게 그 죄의 문제지 그 사람들이 그걸 찾아낸 것 자체가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해석을 또 달리해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게 왜 이렇게 되냐? 뭐 진화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할 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도 똑같지 않습니까? 요 원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요거들 한번 해보세요. 핍박 받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하고. 그 다음에 구제할 때도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내지 않을 때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선행을 할 때, 뭐 찬양을 할 때, 악기를 할 때든가, 뭐 남을 봉사할 때든가, 아, 나 이런 거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상이 없는 거고. 안 하고 할 때, 그렇죠? 안 하고 자기를 안 드러내고 할 때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맨 뒤에 나가면 10장 42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같은 넓게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죠. 서로 그리스도인 간에 찬물 한 잔이라 주면 이거에 따라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계산하고 계시다가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도 되지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는 중요한 것만 하고 하찮은 거 안 해. 그러면 그만큼 하찮은 걸 안 한 것에 대한 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휴지 하나 줍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 조금이라도 무거운 거 한 번에 들어주고 이런 것까지 다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 다 보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아주는 게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과 저주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보상과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갚아주시는 거,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갚아주신대. 그런데 천국에서 갚아주시되 행위에 따라 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대로 실천하실 때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게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잘 실천하고 가정이 실천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잘 실천하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저 집안은 예수님 있는데 이 집안이 굉장히 반듯하고 바르고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집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그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는 이제 옛날하고 틀린데 지금 도시화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막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면 시골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교회가 사역을 잘하면요, 그 사람들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영향을 많이 미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골이기 때문에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 지역의 교회, 옛날에는 처음에 교회부터 세웠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서 교회가 잘하면 그 지역이 완전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죠. 그게 이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걸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도 그런 것을 실천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약속대로 보상받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